자, 오랜만에 삼국지 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위지에 원양, 원장, 양국, 전왕, 병관전을 읽고, 한동안 제가 삼국지 안 읽었습니다. 목도 안 좋고, 그래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근데 어쩌면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12번째 열전입니다. 최모서 하형 포 사마전입니다. 요게 뭐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각요 열전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최염, 모계, 서혁, 하기, 형웅, 포훈, 사마지 요렇게 일곱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최염 이야기입니다. 자, 인물 품평에 능했으나 조조를 풍자하다 죽였다. 여기 최염은 이제 하복의 명사죠. 자, 최염은 자가 계규이고 청하군 동무성 사람이다. 동무는 요근 첩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근 첩입니다. 어려서부터 품행이 소박하고 말이 어눌해서 검술을 좋아하고 무예를 숭상하였다. 23살 때 향에서, 향이라는 거는 그 지역 고을이죠. 추천을 받아 정조래 임명되었으며 처음으로 발분하여 논어와 한시를 읽었다. 정조리라는 거는 뭐 정규병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나이 29이 되어서는 공손방 등과 사귀어 함께 정현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학문을 배웠다. 정현은 후한 말에 학자죠. 학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어 서주의 황건적이, 서주는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초록색 지역. 서주의 황건적이 북해군을 공격해 무너뜨렸으므로 북해라는 것은 요 지역이죠. 근처죠, 그죠? 집 근처죠. 자, 북해군을 공격해서 무너뜨렸으므로 정현은 문인들과 불기산으로 피난을 갔다. 정현이 이 근처 살았나 보네요. 당시 불기현에는 살수 있는 식량이 매우 적었으므로 정현은 교육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흩어지게 했다. 최염도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으나 도적들이 가득 차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주, 서주, 연주, 예주, 외곽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요 근처에서 이제 이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두루 다니다가 동쪽으로 수춘까지 내려와서 남쪽으로 장강과 대호를 구경하였다. 요렇게 돌아다니다가 수춘이 요 지역입니다. 회남, 여기 회남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아마 수춘일 겁니다. 이렇게 와서 장강 따라 놀았다라는 얘기. 자, 집을 떠난 지 4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고문고를 듣고 책을 읽으며 즐겼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대장군 원소가 최염에 관해 듣고 초빙하였다. 당시 원소의 사졸들이 극도로 교만하고 난폭해 분멸을 파헤쳤으므로 최염은 원소에게 간했다. 원소는 여기 기주지방으로 도망와서 세력을 얻고 있던 사람이죠. 자, 옛날에 손경이 말하기를, 손경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순자의 존칭이랍니다. 순경이 아니고 손경입니다. 자, 이 말하기를, 병사들이 평상시에 가르침을 받지 않고 무기를 날카롭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은혜 탕왕이나 주의 무왕 같은 성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기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길에는 시체를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어 유골이 드러나 있고, 백성들은 은덕을 입지 못하고 있으니 응당 군현에 칙령을 내려 유골과 썩은 시체를 묻게 하여 측은하고도 애통해하는 당신의 인자한 마음을 나타내고 주나라 문왕과 같은 인정을 따르십시오. 인정이라는 것은 인의 정치. 원소는 최염을 기도위로 삼았다. 후에 원소가 여양에서 병사들을 훈련시켜 연진에 주둔시키자 최염은 또 가능했다. 뭐 여양, 연진 다 여기 그 황하 근처의 지명일 겁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연주하고 아마 기주 근처, 기주 사이 경계지 싶은데. 자, 최염은 가냈다. 천자께서 허참 계시고 백성들은 천자를 돕고 순종하기를 희망하니 변방 지역을 지키면서 직무를 보고함으로써 구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원소는 최염의 간을 듣지 않아 관도 싸움에서 패했다. 아, 여기 이제
조조하고 이제 연주하고 기주 사이를, 그러니까 황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꽃대를 의미하나 보네요. 아, 황하를 차이 두고 대치하는 게 아니지. 아무튼 그 관도에서 한번 크게 싸웠었었는데 그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예. 황하 근처에서 싸웠지. 자, 원소가 죽자 그의 두 아들은 서로 다투었고 최엄을 얻으려고 경쟁했다. 최엄은 병을 핑계로 간곡히 사형했는데 이 일로 죄를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음기와 진림의 구원으로 사면되었다. 조조가 원시를 격파하고 기주목을 겸한 후에 최엄을 별가 종사로 임명하고는 말했다. 자, 조조가 올라와서 원소를 조졌습니다. 어제 호족을 조사해보니 병사 30만 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주를 대주라고 부르겠습니다. 큰 주라고요. 최엄이 대답했다. 지금 천안은 나뉘어 무너졌고 구주는 중국 전체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두 원시 형제는 고륙끼리 싸움을 하고 기주 백성들은 백골을 황야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명공이 인소라는 천자의 군대가 인이의 목소리로서 앞장서 진군의 그곳에 풍속을 물어 도탄에 빠진 그들을 구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병사들의 수를 조사하고 오직 이 일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니 어찌 벽지에 위치한 주의 백성들이 명공에게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한 얘기죠. 그 조조가 이제 기주 먹고 나서 그 사람들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군대 뽑을 생각만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조조는 태도를 바꾸어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당시 그곳에 있던 빈객들은 모두 고개를 떨어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조가 병주를 정발할 때 병주는 여기 보라색 지역입니다. 예, 요때 고관이 깝치고 있었죠. 최엄을 업성에 남겨 조비를 보조하게 했다. 태자 조비는 자주 수렵을 나갔는데 옷과 수레를 수렵용으로 바꾸고 머릿속은 짐승을 쫓을 생각으로 가득했다. 최엄은 그를 올려 가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놀이와 선양의 정신을 잃는 것을 상서에서 경계한 바 있고 노나라 은공이 물고기를 보고 끌리는 것을 춘추에서 비난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주공과 공자의 격언이자 상서와 춘추 두 경전에서 명확히 밝힌 진리입니다. 은나라는 하우시를 귀감으로 삼았고 시경에서는 먼 시대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나라의 주왕과 하나라의 걸왕이 죽은 갑자일과 을묘일은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는데 예기에서도 그날을 기일로 삼았습니다. 기일은 제삿날 혹은 꺼리는 날. 자, 이러한 것은 또한 근세의 득실의 귀감이 되므로 깊이 고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시 일족은 부강하고 자제들이 방종하며 수렵에 빠지고 점차 사치가 심해서 도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현명한 군자는 잠시 이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용맹한 무사는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도구로 타락했습니다. 진실로 한낱 백만 무리를 끌어안고 화북의 일대를 넘더라도 발을 들여놓을 곳이 없는 까닭입니다. 지금 국가는 쇠약해지고 은혜와 안락한 생활은 천하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간에 바라고 그리는 것은 덕입니다. 하물며 공이 친히 전말을 통솔하고 있으므로 위와 아래의 건병들은 매우 고달픕니다. 태자는 응당 정도를 존중해 따르고 행위를 삼가며 단장하게 하고 항상 국가를 다스릴 높은 책략을 생각하고 안으로는 가까운 시대의 정치를 귀감으로 삼고 밖으로는 원대한 절개를 드날리며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깊이 생각하고 옥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지겹네요. 자, 그러나 태자께서는 사냥꾼이나 병졸들의 천한 의복을 입고 갑자기 발을 달려 험난한 곳을 뛰어넘고 꿩이나 토끼를 잡는 작은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삼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잇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식자들이 측은한 마음을 품는 이유입니다. 부디 수렴용품을 불살라 버리고 말탈 때 입는 옷을 버리시어 모든 사람의 바람을 만족시켜 주시고 늙은 신하로 하여금 하늘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태자 조비가 대답했다. 이전에 당신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이전에 당신의 중요한 좋은 충고로 여러 차례 고미한 이치를 깨달아 수렴용품을 이미 파기했고 지금 이야기는 요 지역쯤입니다. 자, 수렴용품을 이미 파기했고 말탈 때 입는 옷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후로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다면 충고를 또 해주십시오. 조조가 승상이 되었을 때 최엄은 또 동조와 서조의 연속이 되었고 동조하고 서조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연속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이건 아마 벼슬 이름이겠죠, 그죠?
장사가 징사가 되었다. 처음 동조의 직무를 내리면서 조조는 임명장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백의의 품격이 있고 사어의 강직함이 있어 탐부는 그대의 명성을 사모하여 청렴하게 되었고, 탐부라는 것은 욕심 많은 사람이겠죠. 장사는 그대의 명예를 숭상하여 떨쳐 일어났으니 그대는 시대의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조의 관직을 제수하니 그 직무를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위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최엄은 상서로 임명되었다. 당신은 태자를 세우지 않았고 임치후 조식이 재능이 있었으므로 조조의 총애를 받았다. 조조는 후사를 세우는 문제를 결정짓지 못하여 봉하지 않은 문서로 은밀히 외부에 있는 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중 최엄만이 봉하지 않은 편지로 대답했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번역을 잘못했나? 봉하지 않은 문서가 아니고 봉한 편지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조조는 밀봉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최엄은 이제 공개적으로 대답했다. 그런 말이죠. 내가 듣건데 춘추의 뜻을 의하면 태자를 세울 경우에는 맏아들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오관장은 오관장이라는 게 조비입니다. 조비.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며 사이코패스 조비가요? 자, 총명함으로 정통을 이어야만 합니다. 저 최엄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조식은 최엄의 형의 사위이다. 조조는 최엄의 공명함을 존중해 감탄하고 중위로 승진시켰다. 그러니까 최엄하고 이제 조식이 결국에는 이제 친척간이니까, 사실 이제 친척간, 인척간이니까 이제 당연히 최엄이 조식 편을 들겠지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근데 네, 형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조식 최엄이 이제 조비 편을 드니까 이제 높게 산 거죠, 뜻을. 자, 중위로 승진시켰다. 최엄은 음성과 자태 기품이 있고 눈썹은 시원스럽게 퍼져 있고 두 눈을 밝으며 수염은 길이가 넉자나 되어 더욱 위엄이 되었다. 입었다. 그래서 코의 삼국지에서 최엄은 항상 수염이 긴 모습으로 나오지. 평소 조정의 대신들은 그를 우러러 따랐으며 조조조차도 그를 존경하면서도 꺼려했다. 꺼려했다는 말은 어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직하고 이제 그 확식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자, 최엄은 일찍이 거록에 양훈을 추천하였다. 거록이라는 곳은 여길걸? 이게 거록일걸? 네, 한자를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저희 거록일 거야. 자, 양훈을 추천하였다. 양훈은 비록 재기는 부족했지만 청렴하고 성실해 도의를 지켰으므로 조조는 예의로서 그를 초빙했다. 후에 조조가 위나라 왕이 되자 양훈은 표를 올려 조조의 공적과 정벌의 노고를 칭송하고 성덕을 찬양하였다. 당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양훈을 조소하면서 최엄이 추천할 만한 인재가 아니라고 말했다. 최엄은 양훈에게서 표의 초고를 받아보고는 편지를 써서 말했다. 당신의 상주문을 살펴보니 위왕의 사적이 우수할 뿐입니다. 시대여, 응당 변혁해야 할 시대입니다. 최엄의 본래 의도는 의를 논한다는 자들이 견책하기만을 좋아할 뿐 정리를 살피지 않는 것을 풍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조조에게 최엄의 이 편지가 시대를 무시하면서 조조를 원망하고 비방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조조는 화를 내며 말했다. 속담에 여자를 낳을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 뿐이라는 말이 귀자를 쓰네요. 자, 뿐은 좋은 말이 아니다. 응당 변혁해야 할 시대입니다. 라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도 겸손하지 못하다. 그래서 최엄을 처벌해 역수에서 깜짝 놀라네. 죄송합니다. 자, 역수에서 잠리라는 노예로 만들고 사람을 보내 그를 살피도록 했는데 그의 말과 얼굴에는 굴복하는 기색이 없었다. 조조는 명령을 내렸다. 최엄은 비록 형벌을 받았는데도 집에 빈객들을 전하들게 하니 그 집 앞은 마치 장사는 사람의 집과 같다. 그는 빈객들의 규룡처럼 수염을 기른 얼굴로 똑바로 쳐다보니 마치 노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최엄에게 죽음을 내렸다. 처음에 최엄은 사마랑과 친하게 지냈다. 그때 진나라의 선왕, 그러니까 진나라의 선왕이라는 게 사마이죠, 사마이. 물론 그때는 그냥 한량이었습니다. 자, 사마이가 마침 성년이 되었는데 최엄이 사마랑에게 말했다. 당신의 동생은 총명하고 밝으며 강직하고 결단력이 있어 아마 당신이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마랑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엄은 매번 이 의론을 견지했다. 최엄의 종제 최림은 젊어서 명성이 없었고 인척들도 그를 매우 경시했으나 최엄은 항상 말했다. 그는 대기만성형이니 결국에는 심원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대기만성이 뭔지 아시죠? 나중에 크게 잘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탁구는 손예와 노육이 처음부터 군부로 들어왔을 때 제음이 그들을 품평하였다. 손예는 성글고 밝고 격하며 강인하며 결단에 능하고 노육은 청렴하고 사리에 밝고 끝없이 끊임없이 연만이 모두 삼공의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다. 후에 최림과 솔레와 노육은 모두 관직이 삼공에 이르렀다. 최엄의 친구 공손방과 송계는 일찍 죽었는데 최엄은 그들이 남겨놓은 아들들을 위로하고 자기 아들처럼 보살폈다. 최엄이 인물을 알아보는 식견과 두터운 의리는 모두 이와 같았다. 당초 조조는 기피하는 감정이 강한 성격이라 참아내는 자가 없었는데 노국의 노나라의 공룡 노국이라는 것은 여기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노나라의 공룡 남양의 허요 남양이라는 것은 요 지역을 의미하죠. 네. 요 지역을 원래 남양이라 그러죠. 남양 여기 있네 남양이라고 있네. 자, 남양의 허요와 누규는 모두 옛 관제에 의거해서 관계에 의지해서 옛날에 조조가 이제 극이 되기 전에 친구였다는 거. 불순한 태도로 대했다가 처형되었다. 그러나 최엄은 가장 세인들에게 비통하고 애석하다는 느낌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억울하게 죄를 받았다고 여겨진다. 공룡, 허유, 누규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른 데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 씨가 하씨 형님한테 사마 씨를 포기하라고 편지를 쓴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 그 다음은 모계 이야기입니다. 모계. 자, 모계는 자를 효선이라고 하고 진륙은 평구현 사람이다. 그 모계는 순욱의 다단계의 끝쯤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진류가 여기입니다. 진류. 연주 끝자락에 있는 진류. 자, 젊은 나이에 현리가 되었으며 현리라는 게뭐 동장님 정도 되는 아니면 뭐 구청장님쯤 되는 그런 자리죠. 청렴하고 공정하여 칭송을 받았다. 난을 피하여 형주로 가려 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유표가 정령이 분명치 못하다는 것을 듣고 노양으로 갔다. 난을 피한다는 말은 아마 뭐 황건적인 아니겠죠. 형주는 이제 여기 파란 초록색 지역. 예, 초록색 지역을 이제 형주라 그러는데 진류에서 아마 형주로 황건적 지역을 황건적의 난을 피하러 갔다가 아마 유표가 뭔가 태도가 이상하다. 이 새끼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노양으로 피했다고 하네요. 근데 노양이 어디지?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죠? 지도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노양 어딘가 있겠죠. 자, 조조는 연주에서 모계를 불러 치중 종사로 삼았다. 모계는 조조에게 말했다. 자, 지금 천안은 붕괴되고 자, 연주로 와서 조조의 휘하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천안은 붕괴되고 나라의 주인은 밖으로 옮겨다니며 백성들은 일을 하지 않고 굶주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공의 집에는 1년을 넘길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안정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으니 혼란이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원수와 유표는 백성은 많고 세력은 강성할지라도 비록 모두 천하를 다스릴 원대한 생각이 없으며 기초와 근본을 세울 능력도 없습니다. 무릇 전쟁이란 정의를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법이고 세력이 있어야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응당 천자를 받들고 친화답지 못한 신하들을 고용하여 농경에 힘쓰며 군소물자를 축적하십시오.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를 제패하는 사업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의 건의를 존경스럽게 받아들이고 막부의 공조로 임명했다. 막부의 공조라는 말은 아무튼 뭐 벼슬길에 임명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조조가 사공 승상이었을 때 모계는 동조위원이 되었고 최엄과 함께 관리 선발을 담당했다. 모계가 추천해 채용한 사람은 모두 청렴하고 정직한 인물들이었다. 비록 당시에 명성이 높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이 본심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승진하지 못했다. 자, 모계는 검소함으로써 사람들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으며 이로부터 천하의 선비들 중에서 청렴함과 절약으로 스스로 힘쓰려고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비록 고귀하고 총애받는 신하일지라도 수레와 의복은 감히 예법을 뛰어넘지 않았다. 조조는 감탄하며 말했다.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이경지에 이른다면
천하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게 하면 될지니 나는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조비가 오관장이 되었을 때 직접 모계를 방문해 친족을 살펴달라고 부탁하니 모계가 대답했다. 늙은 신하는 직책을 지킬 수 있으므로 다행스럽게도 화를 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물은 진급할 차례가 아니며 이런 까닭에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조비가 찾아와서 모계한테 청탁한 모양이죠. 자, 대군이 업성으로 돌아온 후 의논한 결과 관직을 합병하고 줄였다. 대군이 업성으로 돌아온 후, 이건 뭐지? 큰 군대가 업성으로 돌아왔다. 자, 아무튼 모계가 다른 사람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물이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고 꺼려 동조를 폐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함께 조조에게 말했다. 옛날에는 서조가 위에 있었고 동조는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동조는 동조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조하고 서조가 뭘까요? 그... 동조, 서조가 뭐지? 아까 최엄에 관한 얘기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아마 행정기관인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조는 실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영을 내렸다. 해는 동쪽에서 나오고 달은 동쪽에서 가득 차 오릅니다. 무릇 또한 사람이 방향을 말할 때에도 동쪽부터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동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곧 서조를 폐지했다. 처음 조조는 유성을 평정하고 유성이라는 게 여기, 요 지역입니다. 여기 어딘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원시가 완전하게 이제 평정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 자, 근데 유성을 평정하고 노획환 기물을 배분할 때 특히 흰색 병풍과 흰색 안석을 모계에게 하사하며 말했다. 그대에게 옛사람의 품격이 있기에 옛사람의 기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계는 빛나는 중요한 직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비옷을 입고 야채만 먹으면서 형의 외로운 아들을 어루만지고 교육시키는 것을 매우 독실하게 했으며 하사받은 상은 빈곤한 시족에게 베풀었으므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후에 모계는 우군사로 승진했다. 위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상서복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관리선발을 담당했다. 모계가 대체로 인사에 관한 일을 했네요. 아까 이제 앞에서도 관련한 얘기가 있었고 지금 위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도 다시 또 인사 쪽을 인사 쪽으로 일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런 모양입니다. 그 뭐죠? 연희에서는 그냥 그 뭐지? 그 적벽대전에서 이제 해군 지휘하다가 깨진 짭 A로 나오는데 근데 정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자, 당시에는 태자가 확정되기 전이었는데 임치후 조식이 총애를 받았다. 모계는 비밀리에 가난했다. 최근에 원소는 적자와 서재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종족이 폐망하고 국가가 망했습니다. 태자의 폐립은 큰일이니 응당 소문이 없도록 하십시오. 후에 관료들이 모였을 때 모계가 옷을 고쳐 입으려고 일어서자 조조는 눈빛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자는 그러니까 모계는 고대에서 말한 국가의 사직이고 나의 주창입니다. 주창이라는 거는 옛날 사람 이름일 텐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창인가? 주나라 문왕인가? 자, 최엄이 죽은 후 모계는 최엄을 자살로 이끈 조조의 수행을 마음속으로 불쾌했다. 후에 모계 일을 말하는 자가 있었다. 모계가 외출하였을 때 얼굴에 자자를 한 역적을 만났는데 자자라는 거는 그 글을 새긴 거를 의미합니다. 미나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굴에다가 이제 너는 죄인이다 그런 식으로 나는 죄인임 그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새겨가지고 형벌을 내리기도 했는데 그 중글씨 같은 거 보시면 알 겁니다. 동양에서는 뭐 가슴에 새기진 않았고 그 서양에서는 양놈들은 이제 음란하니까 가슴에다 새기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그 처자식도 모두 관청의 노비였습니다. 모계가 말하기를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조는 매우 빡쳐서 모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대리 종료가 모계를 힐문에 말했다. 옛날 성제 명왕 때부터 아비가 지은 죄는 처자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상서 감서의 술의 왼쪽에 있는 자가 왼쪽을 받들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자가 오른쪽을 받들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자식까지 노예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구라는 건 법관입니다. 법관. 루리앱 대법관님들처럼. 자, 사구의 직책은 죄를 범한 자의 가족 중 남자를
죄에 넣고, 죄라는 거는 감옥 같은 거가 아니구나. 역수에서 잡니라는 노예랍니다. 자, 죄에 넣고 여자를 용고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용고라는 거는 절구로 공물을 받는 노예랍니다. 한나라의 법률에는 죄인의 처자를 몰수하여 노비로 삼고 얼굴에 글자를 새겨 놓도록 했습니다. 한나라의 법률이 시행한 경묵의 형법은 고전에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 노비의 선조에게 죄가 있다면 비록 백태가 지날지라도 얼굴에 글자를 새기고 관부에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양민의 생명을 관대하게 취급한 것이고 안 죽였으니까, 둘째는 연좌제를 허용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명의 뜻을 등져서 간물 자초한 것입니까? 전적의 지혜로운 말에 의하면 군주의 정치가 긴급하면 날씨가 추워지고 완만하면 따뜻해지며 너그러우면 양기가 성하기 때문에 가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대가 한 말은 정치를 너그럽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긴급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만일 정치가 긴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날씨는 당연히 서늘하며 비가 내릴 텐데 어찌하여 오히려 가뭄이 들려고 하는가 합니까? 성탕의 성스러운 시대에는 들의 풀조차 자라지 않았으며 주나라 선왕은 중흥의 현명한 군주였으나 가뭄이 심했습니다. 가뭄이 지극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얼굴에 자자하는 것에 허물을 돌리니 자자라는 것은 이제 글 새기는 거라고 했죠. 자, 서로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춘추시대 위나라 사람이 형을 정벌할 때 군대를, 요거는 작은 위나라 군대를 그 출동시키자마자 비가 내렸는데 그때는 죄악을 범하려는 어떠한 징조도 없었는데 하늘은 어째서 비를 내린 것입니까? 그대가 비방한 이는 말은 아래로 백성들에게 유전되었고 불만의 소리는 천자의 귀에 이르렀습니다. 그대가 토로하는 말은 그 형세를 보아하니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얼굴에 글을 새긴 사람을 모두 몇 명이나 보았습니까? 얼굴에 글을 새긴 노비는 그대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들을 보고 개탄하며 말했습니까? 그대는 당신 누구에게 말했으며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때가 몇월 며칠이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이는 이미 드러나 숨기거나 거짓말할 수 없으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물리 잘하냐고? 잘 모르는데? 뭐 물을 거 있으면 물어요. 뭐 시험 때문에 묻는 것 같은데 물을 거 있으면 물어요. 아는 거면 대답해 줄게. 자, 모계가 대답했다. 듣건대 소망지가 목을 메어 죽은 것은 석현의 모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가의가 밖으로 쫓겨난 것은 강후와 관영의 참언이 있었기 때문이며, 가의는 누군지 아시죠? 그 옛날에 사기 열전을 읽을 때 이제 봤던 사람인가? 그 육고 가생 열전에 나왔던 그 가생이 싶은데. 자, 백기는 두우에서 소양 왕에게 칼을 받아 자살했고, 백기는 누군지 아시죠? 그죠? 조조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삼국지 조조가 아니고 한나라 때 5초7국의 난의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조조입니다. 자, 동시에서 조살당했으며 오자선은 오나라 수도에서 명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기력 손속 알죠? 아, 뭐 어떤 단면을 수직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 그걸 개수라 그럽니까? 개수 아닐걸요? 밀도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자기 밀도라 그러지 않나? 자기력 선속? 선속이 맞지 싶은데. 자, 아무튼 오자서는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 중 어떤 사람은 일이 있기 전에 시기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있은 후에야 해를 입었습니다. 시는 젊은 시절부터 문서를 손에 쥐고 수년간의 노력으로 지금의 관직을 얻었으며 직무는 천자의 측근에서 하였고 인사에도 관여했습니다. 신에게 사소롭게 부탁하는 경우에는 권세가 있어도 거절하지 않음이 없었고 신에게 원통함을 말하면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심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인정이나 음욕,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법률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법률은 개인적인 이익을 금하지만 권세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신을 참원하는 자들은 파리처럼 일을 만들며 신을 비방하는 자들도 세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옛날 춘추시대의 왕숙과 진생은 백여에 대해서 주나라 왕인 조정에서 정당함을 다투었습니다. 범선자는 공평하게 승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요약하여 자기의 주장을 요약하여 서술할 것을 명명하였습니다.
결과 옳은 것과 그른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왜곡된 것과 바른 것이 각기 장소로 뒀습니다. 춘추는 그런 일을 찬미하기 때문에 비로소 기재한 것입니다. 신이 저를 비방한 말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있는 때와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이런 말하는 것을 반드시 증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자처럼 시비의 판별을 받을 수 있기를 구하고 왕숙처럼 회답을 요구합니다. 만일 신이 왜곡해서 일을 서술했다고 한다면 저영계는 날 황성께서 네 머리, 내 말이 말이 딸린 안거와 보검을 하사하신 것을 큰 상을 내리는 종에 비할 것입니다. 삼가 글을 올려 답합니다. 선송 맞을걸? 책이 개수, 책에서 개수라 그런다고요? 자기력성 개수를 걔가 어떻게 세? 우리 보통 그걸 밀도라고 얘기하죠, 밀도. 자, 당시 환계와 화흠이, 화흡이라 그러네요? 화흡인가? 화흡이 진언하여 모계를 구했다. 모계는 파면되어 쫓겨나서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조조는 관, 기물, 돈, 비단을 내리고 아들 모기를 낭중으로 임명했다. 여기까지가 모계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이름을 잘못 지었네. 자, 서혁, 다음은 서혁 이야기입니다. 서혁은 자가 계제이고 동완현 사람이다. 동완현이 어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자, 강동으로 피난을 가자 손책은 예로서 그를 임명하였다. 자, 강동으로 왔답니다. 왜, 시험 문제에 그게 있었어요? 자, 서혁은 성과 이름을 바꾸고 간편한 복장으로 본군으로 돌아왔다. 조조가 사공으로 임명되었을 때 서혁을 불러 사공 연속으로 삼았다. 자, 손책한테 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동완현이 어딘지 모르겠다. 자, 먼저 조조한테 왔습니다. 자, 서쪽에 마초를 정벌하러 갈 때 서혁은 수행하러 따라갔다. 자, 관중 지역에서 조조가 관중 군무들하고 한번 맞짱 뜬 사건이죠. 마초가 격파되자 군대는 돌아왔다. 당시 관중은 새로 정복되어 아직 안정되지 못했으므로 서혁을 승상 장사로 임명해 남겨서 서경, 그러니까 장안이죠. 여기 장안입니다. 장안을 집무하도록 했다. 서경 사람들은 그의 위협과 신망을 칭찬하였다. 후에 서혁은 옹주 자사로 전임되었고, 옹주가 여기 그 누런색 있죠? 살색 있죠? 요 살색 지역을 옹주라 그래요. 자, 옹주 자사로 전임되었고 또 돌아와 동조 속이 되었다. 정의 등이 당시 집권자의 총애를 받았을 때 모두 서혁을 모함하였지만 서혁은 끝까지 동요됨이 없었다. 그는 지방에서 나와 위군 태수로 임명되었다. 위군이라는 것은 여기 요 근처입니다. 자, 조조는 손권을 정발할 때 서혁을 유부장사로 전임시키고 말했다. 그대의 충성과 절개는 고인들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옛날 사람들도 미치지 못하지만 다소 지나치게 엄합니다. 옛날 서문표는 가죽을 허리에 차고 자기의 엄함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서문표는 위나라의 그 업태수죠. 자, 무릇 위약함으로써 강함을 제압하는 자,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에게 남아 지키는 일을 총괄하도록 한다면 나에게는 다시 돌아볼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 빡빡하니까 좀 유해져라 그런 말입니다. 자, 위나라가 세워진 후 서혁은 상서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관리 선발을 주재했고 후에 또 상서령으로 승진했다. 조조가 한중을 정벌할 때 위풍 등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중위 양준 등은 좌천되었다. 위풍의 반란 사건은,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그 한중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로를 깨부셨을 때, 요 지역이죠, 그죠? 요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업에서 위풍이라고 하는 뭐 종료가 주최했던 사람인가? 아무튼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위풍이라는 놈이 주도해가지고 그 고관들의 자제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조비가 업성에 장박혀 있다가, 업에 장박혀 있다가 그거를 무리 없이 진압했죠. 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조는 탄식하며 말했다. 위풍이 감히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한 까닭은 나의 손톱과 치아가 되는 신하 중에 간사하게 거스르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반란을 계획하는 것을 예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제갈풍 같은 사람을 얻어 양준을 대신하도록 할까? 제갈풍은 그 뭐더라? 후원의 명신이었나? 아무튼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일걸? 자, 환기가 말했다. 서혁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조조는 곧 서혁을 중위로 삼고 친히 편지를 써서 영을 내렸다. 옛날 초나라에 자옥이 있었으므로 진나라 문공은 옆으로 눕거나 앉아 있었고 그 밤이 조정이 있었으므로 그 밤이라는 거는 한나라 사람이죠. 옛날에 그 뭐죠? 그 사기 열전을 읽을 때 그 밤 열전이었나? 급정 열전에 나왔던 사람이죠. 자, 그 밤이 조정이 있었으므로 회남왕은 반역의 업무를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경에서 말하는 방지 사직은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혁은 수계열관 직책이 있다가 중병으로 관직에 물러나기를 원하였다. 간의 대부로 임명되었으나 세상을 떠났다.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하기라는 사람입니다. 하기. 하기의 자는 숭룡이고 진군 양하현 사람이다. 증조부 하의는 한무제 때 거기 장군의 관직까지 승진했다. 하기는 어려서 잠깐만요. 진군 양하현이면은 진군이면은 요 지역 요기 어딘데? 요기네요. 아무튼 이 근처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증조부 하의는 한나라 무제 때 거기 장군까지 승진했다. 하기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았으며 효행과 우애로 칭찬받았다. 그의 신장은 팔척 삼촌이고 용모는 근엄하다. 후한 말에 난리를 피해 회남으로 갔다. 자, 진군에 있다가 회남으로 도주했습니다. 후에 원술이 수춘으로 와서 하기를 초빙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술에게 붙들려 있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원술은 교유와 협력해 기양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기양은 조조가 고수하고 있었다. 기양이 어디죠? 원술은 하기가 그군 사람이었으므로 협박하여 기양 사람들을 설득시키도록 하였다. 뭐 요 지역인가 보네요. 이건 저딘가 보네요. 하기는 원술의 모신 이엽에게 말했다. 옛날 유하해는 노나라의 대부랍니다. 춘추시대. 나라를 토벌할 계획을 듣고 걱정하는 기색을 나타내며 말하기를 나는 나라를 토벌하는 일은 어딘 사나이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르렀습니까? 이르렀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기는 첨산으로 숨었다. 원술은 하기가 끝내 자기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그만두었다. 원술의 당형인 산양 태수 원유의 어머니는 하기의 당고모이다 때문에 하기가 원망스러워도 해를 끼치지는 못했다. 장군 이름이 특이하다고? 미나씨 이름도 특이하지 않을까요? 그때 세상, 하긴 뭐 우리가 그 기원전 만년 사람들 이름도 그렇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었는데 타카르 같은 거 있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친척이었다는 거네. 원술이. 원술의 친척이었다는 건데 원술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잡아 죽이거나 그러지 못했던 모양이네요. 자, 하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197년 이야기입니다. 원술이 반드시 급히 추격하리라 예상하고 오솔길로 몰래 탈출해 이듬해 본군으로 돌아왔다. 자기 고향으로 왔습니다. 오래지 않아 조조는 하기를 불러 사공연속으로 임명했다. 당시 원술의 군대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 조조는 하기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하기가 대답했다. 하늘이 도와주는 자는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자는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원술은 하늘에 순응하지도 않고 신의가 있지도 않으면서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서는 천하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릇 도를 잃은 군주는 친척들조차도 배반하는데 하물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 이를 보면 난이 일어남이 필연적입니다. 추경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거 아마 그걸걸? 그 소설에 나오는 그냥 사람일걸요? 역사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조조가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잃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대가 원술에게 임용되지 않았으니 이곳에 난이 일어나는 것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조는 성격이 엄하였으므로 연속이 공무에 관한 일로 왕왕 군장을 맡기도 했다. 하긴 항상 독약을 가지고 다니며 죽어도 치욕을 입지 않으리라 맹세했기 때문에 끝내 벌을 받지 않았다. 하기는 밖으로 보내져 성부현의 영으로 임명되었으며
또한 장광태수로 승진되었다. 장광군은 산과 바다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환관정이 끊이지 않았으며 호골들은 대부분 조정을 배반하였는데 원담은 그대로 관직을 더하였다. 장광이 아닐까요? 장광태수로 왔는데 장광지역이라는 게 어디지? 난 처음 들어보는데 광릉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청주지역이 어딘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근처 어디겠죠? 뭐 지구 어딘가겠지. 장광 태수로 승진되었다. 네, 장광 사람 관승이 3천여 명의 대중을 모아 난폭하게 해를 미쳤다. 논의하는 사람들이 병사를 일으켜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기가 말했다. 관승 등이 나면서부터 혼란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혼란에 익숙해져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병사들을 이용해 그들을 핍박한다면 그들은 전멸됨을 두려워해서 반드시 힘을 합쳐 싸울 것입니다. 그들을 공격해 쉽게 뿌리를 뽑으면 비록 승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관리와 백성들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은덕으로 기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후회하도록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도 평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승으로 있는 황진을 파견해 관승 등에게 일이 성공하고 패했을 때 득치를 말하니 모두 투항을 요청했다. 하기는 관리 성홍을 보내 교회를 인솔하도록 하고 장광현의 승등은 소화수를 예물로 갖고 교회를 나가 그들을 영접하였으며 귀순한 적장을 군으로 데리고 왔다. 모평현의 도적 종전의 무리 또한 수천이 되었는데 하기는 군의 병사들이 인솔하여 장류와 함께 토불하여 평정했다. 장류와 함께 갔다는 걸 보니까 아마 이 근처 어디 같습니다. 장광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광릉이든 어디든 간에 근처 어디겠죠, 그죠? 자, 동모사람 왕영은 무리 3천명으로 창양현을 협박해 난을 일으켰다. 하기가 관리 왕흠 등을 보내 계략을 주어 그들을 분산시키니 열 달 만에 모두 평정했다. 그때 처음 조조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 주군에 하달하고 또 조세와 비단을 걷어들이려고 했다. 하기는 군이 처음 세워졌으며 최근 출병하였으므로 갑자기 법령으로 얽매어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진언했다. 전란이 있은 이래로 백성들은 기갈 곳을 잃었고 지금 비록 조금 편안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화되어 복종시켜 가르친 날은 매우 적습니다. 내리신 새로운 법령은 모두 형벌을 명확히 하고 공포한 법령은 획일적인 왕도로 다스리는 좋은 법령입니다. 그렇지만 다스리고 있는 여섯 현은 경계가 방금 확정되었고 게다가 기금마저 들었습니다. 만일 일제히 새로 만든 법령을 사용하여 따르기를 요구한다면 아마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죄를 물어 죽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백성을 관찰하여 가르침을 세우고 시대 상황에 따른 뜻이 아닙니다. 선왕은 옛날 왕들은 조세를 구복으로 분별하여 월곡과 검을 구별했으며 삼전의 형벌을 지정해서 혼란을 다스리고 평정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 군은 먼 지역에 있는 법전에 의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곳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작은 사건을 장리로 하여금 그때마다 마땅하게 처리하도록 하면 위로는 정법을 어기지 않고 아래는 백성의 마음에 따를 수 있습니다. 3년만 다스리면 백성들은 각자의 생업에 안정할 것이고 그런 연후에 새로운 법령으로 그들을 획일적으로 구속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의 건의를 따랐다. 조조는 하기를 중앙으로 불러 승상의 군사로 참여시켰다. 해적 곽조가 아간과 제남의 경계지역에서 약탈을 자행했으므로 요 지역 어디일 겁니다. 어딨노? 이 지역 어디일 겁니다. 아마 황하 주변에서 노략질을 했다. 그런 말 같네요. 해적이긴 한데. 자, 조조는 하기가 이전에 장광에서 위엄과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아간태수로 임명했다. 하기가 임명된 지 몇 달이 지나자 여러 성이 모두 평전되었다. 하기는 중앙으로 들어가 승상 동조연이 되어 조조에게 지단했다. 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근본을 상세하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천거의 관리로 삼고 어떤 때는 인재를 천거하는 도덕 준칙을 잇기도 합니다. 제가 듣건대 현명함으로써 직위를 준다면
백성들은 그들의 품덕을 닦을 수 있고 공적을 근거로 해서 봉록의 등급을 정한다면 백성들은 더투어 공업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후로 기용된 인물은 반드시 먼저 고향 마을에서 관련 있는 상황에 대한 사찰을 실시해서 연장자와 연수자의 질서를 서로 뛰어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나타내며 공정하고 독실한 관리에게 보상을 분명히 한다면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이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보증하면 구태여 실질적인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담당 관리에게 별도로 그 책임을 묻도록 하십시오. 소정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당시의 가르침을 받아 동료와 함께 관리 선발에 참여한 자는 또한 각자 자신들의 직책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위로는 조정 신하들의 절개를 관찰하고 아래로는 경쟁의 근원을 끊어서 여러 신하들을 감독하고 백성들을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천하는 큰 행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조조는 하기의 말을 매우 칭찬했다. 위나라가 세워진 후 하기를 상서복야로 임명했다. 아씨 엄청 기네. 조비가 태자가 되었을 때 또 양무를 태부로 삼았고 하기를 소부로 삼았으며 알로이 두 사람이 상서 동조와 태자와 함께 제후 관속을 선발하도록 특별히 명령을 내렸다. 양무가 죽은 후 다시 하기로 하여금 양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매월 초하루 태부가 궁궐로 돌아가 태자를 만날 때마다 태자는 정식 관복을 입고 예의를 다했다. 다른 날에는 회견의식이 없었다. 하기가 태복으로 승진했을 때 태자는 그와 이별하고자 재기하고 받들었지만 하기는 갈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초대했지만 하기는 국가에는 변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며 가지 않았다. 그의 행위는 이처럼 단정했다. 그러나 검소함을 숭상하는 시대에 그는 가장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다. 조비가 황제에 즉위한 후 그를 성양정후로 봉하고 시급 300고를 주었다. 그는 병으로 인해 누차에 걸쳐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했다. 조비는 조서를 내려 그에게 대답했다. 현재를 예우하고 예친구와 친한 것은 제왕이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친근함을 말하자면 그대에게는 군왕을 부필한 공로가 있고 현명함을 말하자면 그대에게는 두텁고 고든 덕이 있습니다. 무릇 은덕을 실천한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보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대의 병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신명은 나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 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기는 죽었고 시우를 정후라고 했다. 아들 하증이 후사를 이었다. 함희 연간의 사도가 되었다. 자, 그 다음은 형옹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형옹. 자, 형옹은 자가 자양이고 하간군 막현 사람이다. 하간이라는 것은 하간이 여기입니다. 하간입니다. 자, 효렴으로 천거되고 사도의 부름을 받았지만 모두 나가지 않았다. 후에 그는 성과자를 바꾸고 우북평으로 가서 전주를 따르는 빙기게 되었다. 전주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자,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조조가 기조를 평정하자 형웅은 전주에게 말했다. 황건적이 일어난 지 20여년이 되었는데 사야는 정처럼, 정이라는 것은 세발 달린 소처럼 의미합니다. 정속처럼 끌어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조공의 법령이 엄격하다는 것이 들었습니다. 조공이 조조겠죠. 백성들은 전란을 싫어합니다. 혼란이 극에 달하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제가 솔선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형웅이 생장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전주가 말했다. 형웅은 백성들의 선각자이다. 전주는 조조를 만나 앞장서서 유성을 공격해 승리하기를 원했다. 유성이라는 것은 여기 근처에 요동 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명입니다. 요선가? 조조가 형옹을 불러 기주종사로 임명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며 말했다. 덕행이 당당한 형자항이다. 자항이 이제 형옹의 자랍니다. 자, 광종현의 장으로 제수되었는데 형옹은
옛 장수의 죽음을 이유로 해서 관직을 벌였다. 장수가 아마 그 장수인가요? 아닐텐데. 자, 담당 관리가 그를 벌줘야 한다고 거론하자 조조는 말했다. 형웅은 옛 군주에 대해 매우 두터운 감정을 갖고 있고 시종 환결 같은 충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다시 그를 사공연으로 임명하고 또 행당현의 영으로 임명했다. 현에 도착한 후 형웅은 백성들에게 농경과 양잠을 장려하고 교화를 크게 실시했다. 중앙으로 들어가 승상문하독이 되었으며 또 좌풍익으로 승진하였으니 사했으나 병으로 관직을 떠났다. 당시 조조의 여러 아들이 성장해 관속을 선발하게 되었으므로 영을 내렸다. 후가의 벼슬아치는 법률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형웅과 같은 무리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그리고 형웅을 평원 후 조식의 가승으로 삼으려 했다. 형웅은 예법을 이용해 농담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금도 굽히는 것이 없었으므로 조식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조식은 이제 아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서자. 서자라는 거는 태자의 교육을 맡은 관직이랍니다. 자, 서자 유정이 조식에게 편지를 써서 간언했다. 가승 형웅은 북방에 뛰어난 영웅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높은 절개를 갖고 있었고 조용하고 담백하며 하는 말은 적지만 함축하는 이치는 매우 깊으니 진정 단아하고 바른 선비입니다. 저 유정은 진실로 이 사람과 나란히 높일 수도 없고 당신의 측근에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유정은 특수한 예우를 받고 있고 형웅은 오히려 생소원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방관자들이 군 후인 당신께서 미련한 무리들은 좋아하면서 현명한 자는 현명자는 존경하지 않고 서자 유정의 봄꽃은 딱 꽂으면서 가승의 갈실은 잊고 있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당신에 대한 비방을 초래하게 되면 저는 저의 죄가 적지 않을 것이고 이 때문에 뒤척거리며 잠을 못 이루게 될 것입니다. 후에 형웅은 승상의 군사에 참여했고 동조연으로 전임되었다. 예전에 조조가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치 후 조식이 총애받고 있었고 정의 등은 한결같이 조식의 장점만을 칭찬하였다. 조조가 형웅에게 이 문제를 묻자 형웅은 대답하였다. 서자로 적자를 대신하는 것은 이전 조대에서도 경계했던 것입니다. 원건대 전하께서는 이 일을 신중하게 살피십시오. 조조는 형웅이 하는 말에 의미를 알았다. 후에 형웅을 태자 소부로 임명하였고 태부로 옮겼다. 조비가 즉위해 형웅을 시중 상서보기하로 임명하고 관내후의 자계를 하사했으며 또 사례교회로 임명했다가 다시 태상으로 승진시켰다. 자, 223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형우가 뒤를 이었다. 까지가 형웅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긴데? 너무 긴데요? 자, 그 다음 포훈 이야기입니다. 자,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잠깐만요. 야, 52분째 읽었네.
아씨, 엄청 기네. 자, 포훈 이야기입니다. 포훈은 자가 수겁이고 태산군 평양현 사람이다. 태산군이 여기죠. 포 한나라 사례교회를 지낸 포선의 구대손이다. 포선의 자손은 상당에서 태산까지 옮겨와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상당이 여기죠. 아, 여기 상산이고 상당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포훈의 아버지 포신은 아, 그 포신이구나. 자, 포훈의 아버지 포신은 영제 때 기더위로 임명되었다. 대장군 하진은 그를 동쪽으로 보내 병사들을 모으도록 했다. 후에 제복의 상이 되었는데 조조를 돕다가 살해되었다. 예, 포신이 그랬습니다. 이에 관한 일은 동탁전과 무제기에 있다. 의리남 포신. 자, 건한 17년 조조는 포신의 공적을 기록하고 표를 올려 포훈의 형 포소를 신도정후로 임명했다. 신도정후로 임명했다. 포훈을 불러 승상연으로 삼았다. 건한 22년 태자를 세우고 포훈을 중서자에 임명했다. 황문시랑으로 전임되었다가 지방으로 나가서 위군 서부도위가 되었다. 태자빈 곽부인의 동생이 곡주현의 관리가 되었는데 관의 배를 훔쳤으므로 법률에 따라 목을 베어 시장에 버렸다. 당시 조조는 초현에 있었고 태자만 업성에 있었다. 태자는 그를 위해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죄를 사면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포우는 감히 독단적으로 석방하지 않고 사실대로 상세하게 보고했다. 포우는 이전에 동궁에 있을 때에도 공정한 태도를 고수하며 굽히지 않았으므로 태자는 당연히 좋아할 수 없었다. 야, 공정하면 좋아해야지 이 새끼야. 게다가 이 일이 겹쳤으므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마침 곤의 경계지역에 배치했던 휴가 중인 병사로 기한을 어긴 자가 있었으므로 은밀히 중위에게 명하여 상주하고 포훈을 면직시켰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시여사로 임명되었다. 자, 연강 원년입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나 태자 조비가 즉위하였으며 포훈은 부마도위의 신분으로 시중을 겸했다. 조비가 선양을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포훈은 항상 그에게 진언했다. 지금 급박한 것은 오직 군사와 농경뿐이니 백성들에게 관대하고 은혜롭게 대하십시오. 누각과 정자 그리고 동산을 짓고 꾸미는 일은 응당 뒤로 밀어야 합니다. 조비가 수렵하러 사냥하러 궁궐을 나가려고 할 때 포우는 수레를 멈추게 하고 상서를 올려 말했다. 내가 듣건데 오제와 사망은 근본을 밝혀 교화를 세우자는 적이 없고 휴로서 천하를 다스렸다고 들었습니다. 폐하의 어짐과 성스러운 덕과 백성들을 측은해하는 마음은 고대에 빛났던 성황과 똑같습니다. 선왕과 똑같습니다. 신은 폐하께서 당연히 전대명왕의 자취를 계승하여 만대로 하여금 폐하를 준칙으로 삼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폐하께서는 복상 기일 중에 말을 달려 수렵을 하십니까? 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말을 하니 폐하께서는 신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조비는 상소문을 직접 짓고 수렵을 따놨다. 개빡친 모양이네요. 가는 도중에 갑자기 멈추고 수행하는 신하에게 물었다. 수렵하는 즐거움은 음악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시중 유엽이 대답했다. 수렵하는 것이 음악보다 낫습니다. 포훈이 반박하며 말했다. 무릎 음악이라는 것은 신명에 통하고 아래로는 인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치를 조화롭게 하고 정치를 융성하게 하며 교화를 실행해온 지역이 평안하게 다스려지게 합니다. 풍속을 바꾸는 데는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냥하며 황상의 화려한 수레덮개를 들녘에 들여 드러내어 생육의 지극한 이치를 상하게 하고 바람으로 머리 빗고 비로 목욕하면서 계절에 상관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옛날 노나라 은공은 당을 오가서 고기잡이하는 것만 보았는데도 준수에서는 이를 풍자했습니다. 비록 폐하께서 수렵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신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주했다. 유엽은 간사하고 아차하며 충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렵이 더 재밌다 그랬다고.
그는 폐하께 과분하고 농담하는 말에 영합합니다. 옛날 양국어는 천대에서 아첨하는 말에 있는데 유엽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담당 관리가 죄를 논하여 조정을 일신하게 해주십시오. 조비는 개빡친 얼굴을 하고 수렵과 된 걸음을 멈추고 궁궐로 돌아와 즉시 포운을 우중랑장으로 삼았다. 자, 황초 4년입니다. 상서령 진군과 복야 사마인은 함께 포훈을 공정으로 추천하였는데 공정은 즉 어사중승이다. 조비는 부득이 그를 기용하였는데 되게 싫어했는 모양이네요. 모든 관료들을 엄하게 다스리자 두려워하고 숙연해야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황초 6년입니다. 가을입니다. 조비가 오나라를 정발하려고 여러 신하들을 놓아야금 크게 논의하도록 했는데 포훈이 면전에서 가난했다. 자, 왕의 군대가 자주 정벌을 나갔지만 승리하지 못한 것은 대체로 오촉 두 나라가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고 산과 물의 험난함에 기대어 공격하여 얻기 어려운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오나라를 정벌할 때 용주라는 것은 이제 황제가 탄배를 의미하죠. 용주가 필요해 오나라 군사가 있는 남쪽 해안에 떨어짐에 폐하의 옥체는 위험에 처했고 신하들은 간담이 부서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종묘는 거의 기울어져 엎어지려고 하였으니 이 일은 백대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또다시 병사를 수고롭게 하여 먼 곳에 있는 적을 급습해 간다면 사루에 천금을 소비하게 되어 나라 안의 재물은 고갈될 것이고 교활한 도적으로 하여금 우리 군대를 농락하도록 하게 될 것이므로 신이 사사로이 일을 생각해 보건대 불가다고 옵니다. 조비는 개박쳐서 포원을 즉시 치서 집법으로 좌천시켰다. 조비는 수춘에서 돌아와 진류군의 경계에 주둔했다. 진류태수 손옹은 조비를 알현하고 나가서 포원을 방문했다. 당시 진영의 보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조 표지를 세웠는데 손옹은 비껴서 가고 가는 길로 가지 않았다. 군영 영사 유효가 그를 신문하려 하자 포원은 보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용서하고 문제 삼지 말도록 했다. 대군이 낙양으로 돌아온 후에 유효가 죄를 지었으므로 포우는 연직시킬 것을 창조했다. 이에 유효는 몰래 포우니 사사로이 손옹의 일을 불문에 붙인 것을 창조했다. 조비는 조서를 내렸다. 포우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있으니 체포해서 정의에 넘기도록 하라. 정의라는 것은 이제 검찰 같은 겁니다. 정의는 법에 따라서 논의해서 말했다. 징역 5년으로 판결한다. 이에 삼관이 반박했다. 삼관이라는 것은 정위정, 정위감, 정위평이라고 하네요. 자, 법률에 따르면 벌금 두 근임이 됩니다. 조비는 개빡쳐서 말했다. 포우는 살려줄 여지가 없는데 니들은 감히 그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했다. 삼관 이하 담당 관원들을 체포해서 자간으로 넘기고 쥐 10마리와 같은 동굴에 있도록 하라. 태위 종요 사도 화흠 진군 대장군 진군 시중 신비 상서 위진 수연위 고유 등이 공동으로 표를 올렸다. 포훈의 아버지 포시는 태조를 위해 공을 세웠습니다. 태조가 조조죠. 자, 포훈의 죄를 사면해 줄 것을 청했다. 조비는 받아들이지 않고 포훈을 죽였다. 포훈은 내적으로 수행하며 첨령하모 베풀었기 때문에 죽은 날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다. 20여일이 지난 후에 조비 또한 붕어했다. 많은 사람들이 포온의 억울한 죽음을 한탄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너무 단단하면요 부러집니다.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가 너무 단단하면 부러집니다. 고양이가 주인한테 너무 개기면 참았습니다. 적당히 개겨야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포운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그 풍파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마지 이야기입니다. 사마지. 저는 처음 듣는 사람인데. 자, 사마지의 자는 자화이고 한해군 온현 사람이다. 한해라는 것은 여기네요. 여기가 한해네요. 자, 젊어서 서생이 되었고
전란을 피해 형주로 갔는데 노양산에서 도적을 만났다. 노양이 어디지? 함께 가던 사람들은 모두 노약자를 버리고 달아났는데 사마지만은 혼자 앉아서 노무를 지켰다. 도적이 와서 사마지에게 칼을 들이겠다. 사마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제 어머니는 늙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당신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도적이 말했다. 이 사람은 효자다. 이 자를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애초에 도적이라는 것은 지들이 의롭지 못하단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마지는 화를 면하고 작은 수레에 어머니를 태우고 갔다. 남방에서 12여 년을 살았는데 직접 밭을 갈며 지조를 지켰다. 조조가 형주를 평정하고 사마지를 제남군 관현의 장으로 임명했다. 적벽대전 직후인 것 같습니다. 제남이니까 뭐 이 근처 되겠대요, 그죠? 자, 당신은 천하가 막 세워진 때였으므로 대부분 법을 받들지 않았다. 군의 주부 유절은 그 지방이 오래된 종족 사람으로 사람됨이 호방하고 협기가 있어 빈객이 천명이나 되었는데 군 밖으로 나가서는 도적이 되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관리의 통치를 어지럽혔다. 오래지 않아 사마지는 유절의 빈객 왕동 등을 병사로 삼아 보냈다. 연사가 근거를 대며 말했다. 연사라는 것은 현에서 일하는 관리랍니다. 유절의 집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역을 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도착했을 때 숨긴다면 반드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사마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유절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다. 당신은 대종이고 대종이라는 것은 뭐 종과 비슷한 개념이랍니다. 자, 게다가 군의 중요한 신하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빈객들이 항상 부역에 참여하자느니 빈객성들은 모두 원망하고 있으며 떠도는 소문이 윗사람에게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왕동 등을 병사로 삼겠으니 이 기회에 그를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병사들은 이미 군에 집결했으나 유절은 왕동 등을 숨겨놨다. 도구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관직 이름인가? 관직 이름인가? 내 생각엔 관직 이름 같은데 감독하는 사람 그런 같은데. 자, 병사 조달이 부족한 현의 관리들을 추궁했다. 현의 연사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왕동 등을 대신해 가기를 원했다. 사마지는 곧 문서를 써서 발빠른 말로 제남에 보내 유절의 죄상을 하나하나 진술했다. 제남 태수 학광은 평소 사마지를 존경하고 신임했으므로 유절에게 왕동을 대신해 가도록 했다. 그래서 청주 사람들은 사마지를 이렇게 불렀다. 군의 주부를 병사로 삼았구나. 광평현의 영으로 승진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좀 이상한데? 유절은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 유절을 조진 거네요. 원래 이제 유절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빈객들을 군 병사를 보내야 됐는데 근데 유절이 지랄하니까 이제 대신 유절을 보냈다 그런 말이네요. 자, 정로장군 유후는 신분이 높고 은총을 받으며 교만하고 호사스럽고 또 사마지의 출신 군의 장수였는데 그의 빈객과 자제들이 군의 경계 안에서 여러 차례 법을 어겼다. 유후는 사마지에게 성씨와 이름을 쓰지 않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편지를 보내 여러 차례 부탁했다. 자, 사마지는 그의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고 모두 법대로 처리했다. 후에 유후는 불법 행위를 하여 처형되었고 관련된 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지만 사마지만은 칭찬을 받았다. 사마지는 대리정으로 옮겼다. 관부의 배와 배 삼배와 비단을 훔쳐 변소에 갖다 놓는 자가 있었다. 변소요? 왜 화장실에 갖다 놓죠? 배하고 비단을 훔쳐가지고. 관리들은 여공을 의심해서 붙잡아 옥에 가두었다. 여공이라는 건 이제 뭐 그 일하는 여자들이라는 얘기겠죠. 자, 사마지가 말했다. 무릇 죄인에게 벌을 줄 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은 가혹하게 함에 있습니다. 지금 장물을 먼저 획득한 후에 그녀를 심문하십시오. 그녀가 만일 견디지 못하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려는 정서로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감명하여 쉽게 따르게 하는 것이 대인의 교화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범한 시대의 통치일 뿐입니다. 지금 의심받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쉽게 따르게 하는 의로움을 용서하게 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그의 건을 따랐다. 감릉, 폐.
해 양평의 대수를 역임하고 재임하는 곳마다 공을 세웠다. 감릉은 어딘지 모르겠고요. 폐라는 거는 여기. 여기라 뭐 의미하는 걸 거고 양평은 어디죠? 보통 여기를 양평이라 그러긴 하는데 여기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다른 어딘가가 있겠죠, 그죠? 한자가 나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황초연간입니다. 중앙으로 들어가 하남윤이 되어 강자를 두르고 약자를 도우며 사사로운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하남윤은 요 지역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저 지역 어디일 겁니다. 아닌가? 여기를 의미하나? 모르겠다. 아마 어딘가 있겠죠. 지구 어딘가 있겠죠. 자, 마침 내관이 사마지에게 청탁을 하려고 하였지만 감히 직접 말하지 못하고 사마지의 아내 백부인 동수에게 전하도록 했다. 동수 또한 사마지를 두려워했으므로 그를 위해 알리지 않았다. 사마지는 교령을 만들어 아랫사람들에게 주며 말했다. 군주는 교령을 세울 수 있지만 관리들이 결코 범하게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는 관리는 교령을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침을 이제 깰 수는 있지만 군주가 결코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령을 만들었는데 관리들이 위반한다면 군주가 열등한 것이고 교령을 범한 일이 군주에게 들리는 것은 관리의 화인 것입니다. 군주가 위에서 열등하고 관리가 아래에서 화를 만드는 것은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는 까닭이 되니 각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마지 휘하의 관리들 중에서는 스스로 힘을 기울이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일찍이 문하 순행은 문간이 비녀를 훔쳤다고 의심했다. 문간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관리는 그녀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다. 사마지는 교령을 발표했다. 무릇 사물은 서로 유사하여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이루가 아니면 의심하지 않을 것이 드뭅니다. 이 일이 실제로 문간의 소행이라 할지라도 어찌 순행은 비녀 하나는 아까하면서 동료에게 가볍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 있습니까? 이 일은 다시 문제 삼지 마십시오. 조회가 즉위한 후 사마지에게 관내 후의 자리를 내렸다. 하사했다. 오래지 않아 특진 조홍의 유모당과 인분공주의 시녀가 함께 무간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오게 가졌다. 변태호가 환관 황문을 사마지의 관수로 보내 뜻을 전했지만 그는 보고하지 않은 채 불시에 낙양의 옹리에게 칙명을 내려 심리하도록 하고는 상소를 올려 말했다. 사형에 처해야만 하는 사람은 모두 먼저 상주에서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전 칙령에는 사악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하여 풍속을 바르게 했습니다. 무간산의 신이라는 게 아마 뭐 나쁜 신인가 보죠? 그렇게 좋은 신 아닌가 보죠? 예. 자, 지금 당등은 음란한 죄를 지어서 사허가 막 확정되었는데 황문 오달이 신을 찾아와 태왕태후에 맞을 명을 전했습니다. 신은 감히 이 명령을 받지 못하고 명령 중에 범인 등을 돕거나 보호하려는 내용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성상께 일찍 알렸다면 보득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보호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지만 이것은 신의 죄입니다. 때문에 통상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즉시 낙양현에 칙령을 내려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독단적으로 처형을 시행하였으니 엎드려 처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인분공주라는 사람이 변태후의 그거네요. 그 변태후의 측근인가 보네요. 그래서 아무튼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다가 그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변태후가 그걸 석방해라라고 했는데 사마지가 그걸 안 듣고 그냥 조졌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조회는 친히 답장에 말했다. 표를 살펴보니 그대의 지극한 칭심은 충성심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대가 조서를 받들려고 임경변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옳습니다. 이는 그대가 조서의 취지를 받든 것인데 무엇을 사죄한다 말입니까? 지금 이후로 황문이 다시 그대에게 간다면 이를 신중히 하고 그를 만나지 말도록 하십시오. 사마지는 그 관직에 11년 동안 있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법조문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논했다. 그는 공경들 사이에서도 고든 태도로 행동했다. 마침 여러 왕이 입조해 수도 사람들과 교류했는데 사마지는 연루되어 관직을 박탈당했다. 영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마지는 후에 대사농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농정을 담당하던 관리들이 관하 백성들을 상공업에 종사시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사마지가 상주했다. 왕이 된 자의 정치는 농경을 숭상하고 상업을 억제하며 농업에 힘쓰고 식량에 치중해야 합니다. 왕제 이르기를 3년 쓸 식량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나라 구실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관자 구원에서도 식량을 쌓아두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화초기 두 적은 소멸되지 않았고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곡식과 비단이 있습니다. 무왕자께서는 특별히 둔전의 관직을 개설하여 농사와 양잠을 분업으로 삼고 전문적으로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권한 연간에는 천하의 창고가 가득 차서 백성들도 은근히 만족했습니다. 황초 연간 이래로 농정을 담당하는 여러 관리들이 각기 부하들을 위한 계책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진실로 국가의 큰 본질로부터 마땅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왕되는 자는 천하를 지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에서 백성들이 부족한데 군주 중에서 누가 풍족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풍족의 근원은 하늘에 때를 잃지 않고 땅에 힘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성업을 추구하는 것은 비록 두 배나 되는 현저한 이익이 있을지라도 천하를 통일하는 그에게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것이니 바칠계간에 한 일항의 수확을 늘리는 것만 못합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 농림부 장관이 됐는데 되고 보니까 그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각 군 지역 있잖아요. 군 지역에 그 청관리들이 이제 그 관료들이 이제 사람 농민들한테 농사 짓는 거 포기하게 하고 거기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하라고 그렇게 장려하는 꼴이다. 그래서 자기는 뒷동 챙겨 먹고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 꼴이 한심하다. 그런 말입니다. 유상서는. 자, 농민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정월부터 밭을 갈고 파종하며 호미로 김을 메고 뽕잎을 자르고 화전을 일구어 보리를 심고 벼를 베고 작업장을 공고히 하여 11월이면 일이 완결됩니다. 그런 연후에 창고를 다스리고 교량을 설치해서 부세를 운반하고 도로를 반듯하게 닦고 다리를 수리해서 집담장과 창문을 꾸미는데 이로써 1년을 마치게 되니 하루라도 농사를 짓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농정을 담당하는 여러 관리들은 각기 남아있는 자가 상업으로 떠난 자를 위해 농사 계획을 세우고 힘을 다해 농사를 지으니 형세가 부득이 할 뿐이다. 농업이 조금이라도 황폐해지지 않으려면 국가는 평소에 여력이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들이 다시는 상업일로서 농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고 전적으로 농업과 양잠에 힘쓰도록 하여 국가의 계책에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조에는 그의 의견을 따랐다. 매번 상관이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면 사마지는 항상 먼저 연사를 만나 상관들의 의도를 판단하고 그들이 승낙하고 반대할 때의 상황을 가르쳐 주었는데 모두 사마지가 예상한 바와 같았다. 사마지는 천성이 밝고 정직하였지만 포맹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빈객과 의논할 경우 그의 생각에 수긍할 수 없으면 곧 정면에서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지만 물러난 후에는 비난하지 않았다. 관직이 있을 때 세상을 떠났는데 집에는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다. 위나라로부터 지금 이래까지 하나면을 지낸 사람 중 사마지에 미치는 자는 없었다. 사마지가 죽은 후 아들 사마기가 자기를 이었다. 사마기는 하남의 승에서 정위정으로 전임되었다가 진류의 상으로 승진했다. 양군의 죄인들이 붙잡혀 있었는데 대부분 서로 연루된 바가 있어 몇 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황상은 조서를 내려 사마기의 관할 아래에 있는 현으로 재판을 옮기도록 했다. 현에서 미리 형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자 사마기가 말했다. 지금 죄인은 수십 명이고 그들의 말은 교활하고 거짓이 있어 서로 들어맞기가 어려우며 또 이미 그 정황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찌 또 감옥에 오랫동안 있도록 하겠습니까? 죄인들이 도착하였고 그들을 심문할 때 모두 감히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하루 만에 편견을 만나쳤다. 이 일로 사마지는 또 정의로 발탁되었다. 당시 대장군 조상이 권력을 휘두르고 상서, 한 등양 등이 그를 보좌했다. 남양의 규태는 일찍이 조상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체포되어 정위에 구리되었다.
등량은 규태의 죄를 신문해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사마 기는 등량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 너는 국가의 정치를 움직이는 대신이고 왕실의 보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교화를 돕고 도덕을 완성하여 옛사랑과 아름다움을 견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마음에 내킨 대로 네 사사로운 울분을 발설하고 무거운 사람에게 억지로 형벌을 내렸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위급하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러지 않다면 무엇이 그러겠습니까? 등향은 부끄럽지만 빡쳐서 물러났다. 사마기는 오랫동안 두려워하다가 병이 생겨 관직을 떠났다. 오랜 기간 관직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하녀도 안 돼 죽었다. 나이는 35이었다. 아들 사마조가 저기를 이었다. 가지가 뭐였냐면은 최모서 하형포 사마전이네요. 자, 서혁.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진수의 평입니다. 서혁 하기 형홍은 엄격함을 존중하여 시대의 명사가 되었다. 목에는 청렴하고 공정하여 행적이 맑았고 사마지는 충성스럽고 밝으며 치우침이 없었다. 그들은 대부분 동요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취함은 격이 높고 가장 우수에 있으며 포우는 바른 길을 마음으로써 지켜 결점이 없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으니 애석하다. 시경 대하에서는 이미 밝고도 밝아라 라는 말을 귀하게 여겼고 우서에서는 충직하고 온화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숭상했는데 스스로 재능을 겸비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뭐 제가 총평하자면은 위나라의 그 문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네, 위나라의 그 문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너무 뭐 몇 가지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은 너무 강직하면은 부러집니다. 너무 강직하면 부러지고 뭐 강직하고 부러지고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아무튼 전부 다 다들 청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뭐 그 말고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열전은요. 종요화흠 왕랑전입니다. 요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요것도 굉장히 기네요. 아이씨, 요것도 한 50쪽 되네. 그렇습니다. 종요화흠 왕랑은 아마 그 앞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들이라가지고 아마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그럼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